쿠팡의 동생 부부가 들어와 있습니다. 동생의 부인 즉 재수 씨 같은 경우는 쿠팡의 임원들에 대한 리크루트를 책임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. 들어오는 임원들의 어떤 명운을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쿠팡 LLC를 통해서 불투명 상태를 해왔다는 겁니다. 김범석 의장 잡고 있는 그 연봉들, 예를 들면 저는 연봉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쿠팡이 10년째 적자가 나는데 그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.